보마 훈국 화재. 훈거지가 보니까 그렇게 좀 볼거리는 좀 없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4월달 5월달 출시가 되었으니까 내용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5월엔 오매 좋은 거. 네, 오매 좋은 거. 모든 담은 여성, 신통합암, 신통합항암, 48대 전이암, 전암. 전 단계 암이죠.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거. 훈구 모두 담은 여성 MG보험. 그래서 훈구에서 50세 여성들도 MG보험으로 가입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입 연령은 5세부터 50세. 납입 면제는 뇌혈관 허혈성 갑상선암 수술비까지. 조직검사 50만원. 난자동결 선지급. 신통암 최대 7억 2천까지. 48대 전암. 전암이죠. 암의 씨앗. 양성 신생물 디코드. 올 탑재가 되었어요. 근데 한도가 좀 적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과소과다한 난소 과다 자극 진단비 50만원. 그다음에 인공 수정, 그다음에 시험관 이런 부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신통합 원발 전이, 딴 데는 우리 신통합 암보험에 원발이나 전이가 되었지만 자녀 재발암도 똑같이 보장이 된다.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여기 훈국은. 그래서 자궁암 보장 예시. 일단 자궁 염증으로 내원받았는데 조직 검사했어요. 자궁 생검 진단 시 50만 나가고 양성 신생물 제거인데 48대 전암 수술에서 30만원. 자궁암에서도 통합암 3천만 나가고 그다음에 전신 마취에서 전신 암 마취암 수술비 3천만원. 그리고 1년 후에 재발하여 방사선, 신재진담, 항암 방사선, 신통합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훈국 여성담은 여성 MG. 그래서 엄마 딸 같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 검사, 자궁, 전암 이런 부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신통합, 항암, 방사선, 재진담, 납입 면제 이렇게서도 다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4년 5월에 훈국 일단은 신통합 암보험이죠. 신통암 암보험은 롯데에서 88암 나오고 그 다음에 모두암 보장이 되는 뭐 원발암이나 전이암이나 잔존암이나 재발암 모두 다 보상이 되는 훈국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나왔죠. 나온 다음에 나중에 다른 보험사가 나왔습니다. 총 7억 2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모두 다 10번까지 보장을 받아야 했는데 10번까지 이거 로또도 아니고 이렇게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원발, 전이, 올 보장 우리나라의 모든 암코드 4억 4천, 신통암에서 1억 2천, 신통암 항암 방사선 치료비에서 1억 6천, 암 주요 치료비에서 5월 8일날 나온다. 항암 치료 담보 정격 비교해도 보장 기간은 만기 시까지.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보장 범위도 넓다는 거. 보장 방식으로도 그룹별로 1인 최대 8번, 정액 보장 부위별로 최대 8번까지 보장이 된다. 항암 치료도 암의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로 원발암이 유사하며도 전이암, 항암 치료 시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원조다. 신통암 5억 6천. 이건 뻔히 아시죠? 그래서 뭐 그룹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 솔직히 신통암 암보험요, 두 번째, 세 번째 전이암이나 이참, 이게 중요한 거지, 다섯 번, 열 번,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로또 마니보다 더 힘듭니다. 네. 너무 과대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5대 5억 6천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예. 보험료는 기존 신통암과 그대로 그룹별로 최대 8번까지. 그래서 원발이나 전이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별로 하면 피부 뭐 생식기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을 가능하다. 자, 암보장 원조 맛집이에요. 훈과제가 또다시 앞서갑니다. 신통암 몸에 전이암과 원발암 모두 다 보장이 되고, 전이암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유방암 보장 사례로 살펴봅시다. 그래서 림프절 C77, 그 다음에 뼈암 C79.5, 그 다음에 간암 C78.7, 폐암 C78.1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유방암 보장 사례도 있어요. 2억 6천만 원까지 원발암, 림프절, 대장암, 뇌암, 간암 모두 다 이렇게 해서 진단비가 나온다. 48대 전암 수술비죠. 전암이라 아직 양은 아직 암은 아니지만 내버려두면 암이 될 확률. 그래서 48대까지 이제 보험료는 그리 싸지가, 보험료는 싸긴 한데 한도가 1종, 2종은 적다. 그래서 5대 전암, 6대 전암 이 부분들이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
생검 조직 병리 진단비에서도 갑상선암 나오고요. 유방암, 반응생검, 조직 병리 진단비, 그 다음에 자궁, 예, 그래서 생검 조직 병리 진단비, 전립선도 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유사암에서 출발도 오케이, 신통화암, 항암 방사선 치료비로 이 모든 걸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경증부터 중증까지 단계별로 통합, 뇌혈관, 통합,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이 모두가 다섯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뇌혈관 진단은 이렇게 코드 받고,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뇌혈증 받았으면 나중에 뇌혈관 진단 받고, 다섯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딱 일회성 한 번만 받고, 끝난다는 거죠. 네.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흥국은 건강체도 유병자도 통합, 뇌심, 질병으로 모두 다 넣어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뇌심장. 그래서 별거 없어요. 5월달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통암, 함통사는 완벽 보장이 되고 전이암이나 통암, 신통암 방사선으로 모두 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뭐 질병코드 뻔히 아는 내용이죠. 48개 전암 수두비도 전암이라 아직 암은 아니지만 내버려두면 암이 될 확률. 그래서 48대 전암 수두비를 분류로 해서 18대 전암 분류표, 19대 전암 분류표, 5대 전암 분류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말만 길지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요.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보장 한도도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서 흥국아재의 면책 감액 조건을 한눈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피 상이하면 지문, 전자사명으로 매뉴얼 갖춰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